다이어트 식품이 이럴 수 있다고? 이게 닭가슴살이라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도저히 과자를 포기할 수 없다. 진짜 일반 과자만큼 맛있는데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느낌?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살 진짜 많이 찌는 거 아시죠? 아니 진짜 맛있어! 그 혈당 다이어트가 유행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식전, 식후 이제 하나씩 먹어주면 저 너무 좋았어요. 길거리에 파는 그 핫도그 맛 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이어트 컨텐츠를 올렸을 때 반응이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저한테 다이어트 관련된 컨텐츠를 또 올려달라고 요청을 주시는 소중이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컨텐츠를 준비해볼까 하다가 내돈내산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 쿠팡 추천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원래 제가 최대 60kg까지 쪘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몇 년에 걸쳐서 12kg 정도를 빼고 현재는 한 1년 가까이 다시 8kg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이거는 갑자기 빼는 것보다 진짜 유지하는 게 제일 힘든데 제가 정말 40kg대로 안 내려오던 사람인데 40kg대로 한번 내려오고 나서 다이어트 음식들을 먹으니까 더 유지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좀 빡세게 다이어트를 할 때 정말 닭가슴살을 주로 먹고 식단을 열심히 했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 퍽퍽한 닭가슴살만 먹고 살아요. 우리도 약간 속세의 맛을 느껴야지 이게 입이 또 터지지 않고 오랫동안 편하게 유지를 하면서 맛있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이렇게 맛있는데 다이어트가 된다고? 싶은 제품들만 추천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제품이 조금 많은데요. 진짜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저 믿고 장바구니 담아주셔도 되고요. 진짜 기대해 주셔도 돼요. 일단 여러분 추천템을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약간 다이어트 하면은 가장 힘든 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특히나 힘든 게 진짜 탄수화물 종류 중에서도 빵이나 피자, 과자, 약 간식들을 참기가 진짜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참다 참다가 아, 한 입만 먹어볼까? 로 시작해가지고 입이 터졌던 경험도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 입 터짐을 방지할 수 있으면서도 뭔가 다이어트 식품 같지 않고 속세의 맛이 섞여있는 그런 제품들을 추리고 추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굿닭의 닭가슴살 흑현미 핫도그인데요. 제가 명랑 핫도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명랑 핫도그 칼로리가 하나에 4,500칼로리래요. 그거 먹는 순간 다이어트가 다 무너지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 핫도그는 185칼로리예요. 딱 1분 10초간 전자레인지에 데워주고 먹으면 되는데 이게 겉에가 약간 빵도 폭신폭신하고 닭가슴살 소세지가 생각보다 퍽퍽하지 않고 진짜 소세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정말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들 것 같은 날에 이 핫도그를 많이 먹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간식도 핫도그인데요. 저 핫도그를 엄청 좋아하긴 하나 봐요. 제가 하림의 닭가슴살 핫도그예요. 굿닭 핫도그는 흑현미 핫도그잖아요. 그래서 뭔가 바삭바삭한 핫도그보다 옛날 집에서 먹던 그런 부드러운 핫도그고 이 하림의 핫도그는 그 시장 길거리에 파는 바삭바삭한 핫도그 있죠. 그 핫도그예요. 진짜 너무너무 속세의 맛을 느끼고 싶을 때 이 핫도그 완전 강추드리고 솔직히 다이어트 대체식품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냥 시장에 파는 핫도그 같지 않나요? 맛있는 냄새.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똑같이 한 1분 정도 데워주고 실온에다가 한 20초 정도 식혀주고 먹으면 진짜 바삭바삭해져요. 이 안에 있는 닭가슴살 소세지도 부드럽고 육즙이 느껴지는 그런 소세지예요. 솔직히 이런 핫도그를 먹으려면 에어프라이기에도 많이 돌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빠르고 간편하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핫도그를 완전 강추드려요. 와 여러분 그 다음 저랑 입맛이 조금 비슷하시다면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테이스틴 단백질 두부리또 트리플 치즈 피자. 피자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다이어트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많을 거잖아요. 근데 저 또한 다이어트 할 때는 피자 정도는 진짜 피하려고 하거든요. 피자가 완전 탄수화물 덩어리인데 요 단백질 두부리또는 단백질 덩어리. 그래서 뭔가 나는 건강도 챙기고 싶고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도 채워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강추드리고요. 이게 특히나 더 추천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햇섭 인증 마크가 있어요. 정말 안심하고 드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일반 피자가 한 조각에 3,400칼로리 정도가 된대요. 요 칼로리는 230칼로리. 그래서 사실 이거 하나 먹으면 막 엄청 배부르다 정도는
아니지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크기도 꽤나 크고 이 안에 토핑도 되게 가득가득 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 피자를 두 조각 세 조각 먹는 것보다 저는 이거 한 조각 먹는 게 더 도움이 되고 더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걸 먹으면서 와 진짜 다이어트 식품이 이럴 수 있다고? 치즈가 진짜 엄청 많이 늘어나고요. 이 안에 씹히는 토핑들이 되게 많아서 포만감이 계속 드는 그런 브리또였고 얘가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 이 겉부분이 두부 피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마라탕이랑 훠궈를 진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건두부를 진짜 환장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마라탕이랑 훠궈에 들어가는 건두부 피보다 더 두껍고 쫄깃해요. 은근히 이 조합이 되게 잘 맞게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부 피를 씹는 맛도 있고 정말 건두부 처돌이 피자 처돌이라면 이거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다이어트 식품은 라이틀리 곤약 브리또 또 핫치킨 맛인데 이것도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단백질 두브리또랑 곤약브리또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면 요 두브리또는 이 피가 두부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더 쫄깃쫄깃하고 더 건강하게 이 브리또를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단백질 두브리또 완전 강추드리고 요 핫치킨 요 곤약브리또는 조금 더 속세의 맛에 가까운 느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먹고 왔는데요. 이거 하나 먹으면 진짜 배부르고요. 진짜 맛있어요. 또띠아 빵으로 돼 있는데 통밀 또띠아예요.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으면 되게 쫄깃해요. 그 빵이. 빵을 먹고 싶은데 다이어트 때문에 그 빵을 못 먹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리고 싶고 요 안에 닭가슴살이랑 곤약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곤약이 생각보다 식감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약간 닭가슴살이 어떻게 보면 조금 퍽퍽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 안에 약간 씹히는 게 통통 튀게끔 곤약이 씹히니까 뭔가 씹으면서도 맛을 계속 느끼게 되는 재밌게 먹는 느낌? 바베큐랑 핫치킨 콤비네이션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요 핫치킨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핫치킨이라고 해서 약간 맵고 약간 자극적이려나 하고 먹었는데 그냥 되게 맵지 않은 양념맛? 근데 다이어트 도중에 자극적인 걸 또 먹고 싶다 할 때 딱 적당한 정도의 그런 맛이에요. 그리고 곤약이어서 씹히는 식감도 좋지만 배에서 불면서 조금 포만감을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모든 걸 다 먹어봤을 때 요 곤약 브리또가 제일 포만감이 좀 높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이것도 너무 맛있어요. 저 이거 먹자마자 이게 닭가슴살이라고? 진짜 소리 지르면서 범이한테도 먹어보라고 막 진짜 이거 너무 맛있다고 추천을 그렇게 했거든요. 사실은 뭐 저만 아는 건 아니고 다이어터 분들이라면 유명한 맛돌이 식품이더라고요. 바디나인의 닭가슴살 든든 어묵밥. 요 꼭 매콤한 맛을 드셔야 돼요. 이게 매콤하다고 해서 매운맛이 전혀 아니고 편의점에 가면 진짜 그 통통한 어묵밥인데 청양고추만 나는 그 어묵밥 있잖아요. 뭔가 진짜 딱 그런 맛이거든요. 입을 뭔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시원한 매콤한 맛? 그래서 어묵밥이랑 이 매콤한 콕콕 박혀있는 요런 청양고추들이 진짜 조합이 너무 잘 맞고 씹으면서도 계속 그 육즙이 나오는 느낌이 진짜 많이 드는 어묵밥이에요. 다이어트 요런 어묵밥을 먹으면 되게 밍밍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케첩을 뿌려먹게 되고 소스를 계속 추가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 어묵밥은 짭짤해요. 그래서 소스를 안 뿌려도 그냥 이거 하나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 근데 저 이거 너무 놀란 게 이게 무려 75칼로리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 아침에 그냥 막 급하게 뭔가 샵을 가야 된다거나 급하게 어딜 나가야 된다거나 했을 때 그냥 아침을 안 먹고 나가가지고 저녁에 와서 뭔가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조금씩이라도 뭐로 배를 채우는 게 좋은데 자극적인 걸로 배를 채우게 됐을 때 내 몸에 그게 쌓이면서 어쨌든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차라리 요거 하나 데워 먹고 나가면 어느 정도 배도 차니까 내가 나중에 폭식도 안 하게 되고 칼로리도 되게 적으니까 이 다이어트 하는데 방해도 안 돼서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게 단백질도 11g이나 있어서 그 범이 친구 중에서 운동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운동하고 꼭 닭가슴살을 챙겨 먹는 친구예요. 그 친구한테도 이걸 보여주니까 아침에 먹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운동하시면서 단백질 챙기시는 분들한테 완전 강추드리고 그리고 나는 어묵바에 식
식감을 너무 좋아하는데 닭가슴살 맛이 날까봐 퍽퍽할까봐 뭔가 도전하기가 두렵다 하시는 분들 이거 꼭 드셔보세요. 그냥 진짜 어묵밥 그 자체. 그리고 나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도저히 과자를 포기할 수 없다, 좀 자극적이고 짭조름한 과자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요거는 프로밋의 프로틴 칩이에요. 칠리 맛, 어니언 렌치 맛, 허니갈릭 맛, 명란 마요 맛, 콘소메 맛, 요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저의 원픽은 칠리랑 어니언 렌치예요. 저는 약간 특히나 과자를 먹을 때 중에서도 치토스 같은 그런 과자를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 취향이시라면 이 두 가지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구운 과자래요. 그래서 일반 과자에 비해서 칼로리도 되게 낮고요, 건강해요. 그리고 단백질도 들어가 있는데 속세의 단짠맛이 제대로 느껴져가지고 그냥 일반 과자보다 차라리 저는 이게 훨씬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백질 함량이 10g으로 조금 많은 편의 과자인데 그 단백질 특유의 무거운 맛이 느껴지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 죄책감과 비교를 했을 때 전 차라리 조금의 무거운 맛을 선택을 할 정도로 괜찮은 과자입니다. 이런 가루가 가득 묻어 있어요. 그 단백질 특유의 텁텁함을 이 가루가 뭔가 커버를 해주는 느낌? 진짜 일반 과자만큼 맛있는데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느낌? 너무 맛있동. 5만 다이어트 과자들을 진짜 다 먹어봤어요. 근데 초코 과자는 어쩔 수 없이 그 대체당 때문에 너무 맛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단백질 초코 과자는 웬만하면 먹으면 되게 딱딱하고 엄청 퍽퍽하고 이거 먹을 바에 그냥 안 먹을래 할 정도로 별로였거든요. 그렇게 많은 과자를 먹어보고 와 이거다 하고 제가 느꼈던 게 진짜 완전 이 과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정말 열심히 할 때 밤에 특히나 이런 과자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 과자에다가 콤부티를 타서 이제 먹었었거든요. 몸에도 좋은데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죄책감도 안 들고 완전 강추. 그리고 나는 약간 아침 점심에 아 나는 전자레인지 돌릴 시간도 없고 그냥 빨리 먹고 나가야 되는데 뭐라도 배를 채워야 돼 하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곰곰 하루 한 팩 국산콩 연두부입니다. 이 연두부가 생각보다 그래도 포만감이 좀 있어요. 속을 되게 편하게 채워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쿠팡에서 묶어서 판매를 하는데 되게 가격이 너무 착하고요. 이 오리엔탈 소스랑 이렇게 숟가락까지 개수 맞춰서 세트로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동하면서 먹기에도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연두부 다들 아시겠지만 일반 두부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게 입에서 정말 사르르 녹아요. 근데 이게 두부만 먹으면 솔직히 그 두부 맛이 조금 역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시 동봉대에 있는 요 오리엔탈 소스를 뿌려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소스가 양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샐러드를 또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샐러드랑 요 두부랑 같이 이제 섞어가지고 요 오리엔탈 소스 뿌려서 같이 먹기에도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는 어메이징 오트 오리지널 입니다. 제가 우유를 진짜 정말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우유가 생각보다 살이 되게 많이 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우유 대신에 두유를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 두유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가당 두유를 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가당 두유가 되게 텁텁하고 단맛이 너무 안 나서 맛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꼭 드셔보세요. 되게 고소한 맛이 나는 비건 두유인데 단맛이 정말 아주 미세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일반 그런 무가당 두유보다 약간 역한 느낌이 훨씬 덜해요. 쉐이크에도 많이 타먹기는 하는데 얘는 그냥 빨대 꽂아서 바로 먹어도 정말 그 울렁거리는 느낌 없이 진짜 맛있게 먹었던 두유입니다. 비건 두유잖아요. 그래서 빨대도 종이 빨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기는 한데 제 개인적으로 그 종이 빨대의 식감? 그 말랑말랑해지는 그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웬만하면 저는 여기를 그냥 잘라서 부어서 먹거나 쉐이크에 많이 타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코코밥의 쉐이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말차 쉐이크는 우유를 넣어야지만 그 말차의 맛이 되게 진하게 나가지고 꼭 우유를 섞어 먹어야 되는 쉐이크인데 코코밥이 안 그래도 당류가 살짝 높은 편인데 그 우유까지 넣으면 그냥 간식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쉐이크에 요 두유를 넣어 먹으면 말차 쉐이크의 맛을 살리면서도 체중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PD님한테 추천을 받았던 조합인데 여기 우유에다가 커피를 타서 뭐 이따가 소개시켜드릴 요 바닐라빈 시럽을 넣으면 그냥 카페에서 파는 라떼 맛이 난대요. 아니 제가 지금 샷이 없어서 그냥 물 타져 있는 커피에다가 요 우유 섞어서
바닐라빈 시럽 뿌린 건데 아니 진짜 맛있어. 아니 이게 어떤 맛이냐면요, 우유가 아니라 두유잖아요. 그래서 그 단백질 맛이죠. 고소한 맛이 요 커피에서도 느껴지는데 여기에 그냥 바닐라 시럽 맛이 아니라 바닐라빈 향이 엄청 많이 나요. 이 두유의 고소한 맛과 바닐라빈의 달콤하면서 뭔가 풍미 있는 그 맛이 같이 느껴져가지고 진짜 파는 것보다 더 맛있어. 몽크슈의 프리미엄 바닐라빈 시럽이에요. 아까 제가 같이 추천드렸던 요 조합을 꼭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아이스 바닐라 라떼 살 진짜 많이 찌는 거 아시죠? 그 우유에 시럽까지 들어가니까 이거는 살이 안 찔 수가 없는 조합인데 또 그 살이 찌는 맛 때문에 계속 먹게 되는 거거든요. 요 조합으로 드시고 여기다 커피 샷만 이제 타주시면 진짜 파는 맛이에요. 아니 제가 예전에 집에서 한창 홈카페에 빠졌을 때 그냥 진짜 찐으로 그 바닐라 빈을 사가지고 바닐라 빈 라떼를 만들어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 들어있어. 바닐라 시럽이랑 바닐라 빈 시럽이랑 있는데 바닐라 빈이 들어간 바닐라 빈 시럽을 사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바닐라 시럽이랑 바닐라 빈 시럽은 정말 그 향부터 다르고요. 맛이 아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바닐라 빈의 그 풍부한 향을 느끼시려면 꼭 바닐라 빈 시럽 요거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약간 최애템이 나오는데 저당 쌈장이에요, 여러분. 와, 저 원래 오이고추 쌈장 찍어 먹는 거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쌈장이 생각보다 칼로리가 되게 높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뭔가 머리를 맞는 느낌?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저당 쌈장을 찾아보고 먹게 됐는데 진짜 시판 쌈장이랑 맛이 다른 게 전혀 없고 솔직히 맛이 똑같으면 그냥 저당 쌈장을 먹는 게 몸에도 건강하고 더 좋잖아요. 이제 쌈밥도 되게 많이 시켜 먹는 편인데 그럴 때도 그냥 저 혼자 요 쌈장 꺼내가지고 이제 찍어 먹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막 칠리소스 막 케찹 막 이런 것도 다 저당으로 다 사놓고 쌀국수를 시켜도 그 저당 칠리 혼자 막 뿌려 먹고 막 이렇게 해요. 우리 일상 속에서 뭔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을 만한 식품들도 저당으로 대체를 해두시면 편안하게 좀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 쌈장이 찹쌀이랑 밀가루 대신 국산콩 매주 100%가 들어갔대요. 당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저당 쌈장이어서 완전 강추드려요. 근데 약간의 단점이 있다면 가격이 조금 사악해요. 하나 사놓으면 되게 오래 먹으니까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느낌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해드릴 식품은 요거는 대체식품이기도 하지만 건강식품이기도 한 라이블링 옐로우굼이에요. 한창부터 유행을 했지만 그 혈당 다이어트가 되게 지금 이미 되게 유행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혈당 스파이크가 많이 뛸수록 살이 되게 잘 찌는 체질로 변하고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식전 식후 그 혈당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유행하게 된 식품이 애삽이라는 식품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 애삽이 못 먹겠어요. 저는 그 식초의 쿰쿰한 그 맛이 정말 그 어떤 거에도 다 느껴져가지고 자신 있게 추천드릴 만한 애삽이를 그동안 못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젤리로 나왔거든요. 근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 안에 60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씩 개별 포장이 돼 있어요. 레몬 맛이 나거든요. 당류도 2%밖에 안 돼서 이거 먹으면 애삽이 특유의 그 쿰쿰한 맛, 시큼한 맛 못 참겠다. 하지만 혈당 관리는 편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젤리 완전 추천드리고 식초 맛이 조금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냥 간편하게 식전, 식후 이제 하나씩 먹어주면 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냥 뭐 입이 되게 심심할 때 간식 대용으로 먹어줘도 약간 입 터진 방지용으로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워낙 유명템이기 때문에 약간 뒷부분에 넣었는데요. 이거 솔직히 모르는 분들 없을 것 같은데 하인즈 토마토 케첩인데 리듀스드 라인이에요. 저당 케첩인데 맛은 원래 그 하인즈 케첩의 그 맛이 다 느껴지고요. 저당이라는 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도 되게 건강하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추천. 다른 저당 케첩들을 다 찾아보고 먹어보면 그 특유의 저당 맛이 좀 느껴져요. 그 약간 싫은 단맛? 근데 요 하인즈 저당 케첩이 다른 저당 케첩들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요 핫도그 소개해드렸잖아요. 여기에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저는 진짜 너무너무너무 속세의 맛을 느끼고 싶다 할 때는 요 하림 핫도그에 그 스테비아 설탕 조금 뿌려가지고 거기다가 요 케첩 짜서 딱 먹거든요. 길거리에 파는 그 핫도그 맛 나요. 여러분 이렇게 저의 다이어트
다이어트 대체식품 추천템 영상을 다 찍어봤는데요. 사실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이 더 많거든요. 근데 추려서 가지고 온 게 이 정도예요. 근데 저는 진짜 다들 아시겠지만 완전 쩝쩝박사고 제가 먹는 것만으로도 살이 그만큼 쪘었던 시절이 있었던 만큼 먹는 거에 진짜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맛이 없으면 안 먹고요. 제가 딱 먹었을 때 맛있다고 했던 것들은 우리 소중이 여러분들이 다 맛있다고 만족을 해주셨던 것들이기 때문에 완전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소중이 분들이 이 영상을 재밌게 봐주시고 조금 더 원하신다면 또 2탄으로 더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만 요 남은 거 먹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